이게 쉽지 않다 하고 한번 저기요 골탕을 먹이려고 매운맛을 보여준 거예요. 아셨죠? 매운맛을 딱 보여준 거예요. 우리 고추 안 매운 고추 매운 고추를 먹어봐야 이런 것을 잘합니다. 그때요? 그때요? 예예 이제 해야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번 더 할까? 그냥 그러면 이 진양조만 다시 하고 여기까지 끝내고 저기 우리 배우는 것 들어가고 그 진양조만 다시 하고 밤을 때려놓니 시작 하고 밤을 때려놓니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요 형수한테 뺨을 맞으노니 하나리 순하게 해서는 안 돼.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진짜 형수 멱살 잡아 흔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하고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사람 죽여버려야 돼. 여보시오 따져. 여보시오 형수 씨 여보 여보 아주머니 자, 여보시오 형수 씨 싸랄게 여보 여보 아주머니 싸랄게 질러 병치도 그건
폐로 없는 나를 억울하고 분어갔어. 어디라고 그냥 깜대기 때려. 아, 형수가 씨한테 뺨치는 법이 어디 있어? 비단 타령. 일단 비단 타령. 비단 타령 하기 전부터 해야지. 그럼 그것도 이제 그럼 안 되지도. 재밌다. 비단 타령부터 하면 안 될까? 귀여워, 귀여워. 그럼 박부터 타? 원래 박부터 타서 연결하는 것이 좋은 거야. 왜냐면 계속 박을 타야 되니까. 첫째 박부터 쭉 타버려요. 이리 한참 설리 울제 시작! 이리 한참 설리 울제 흠흠을 울며 여보 만가 그리 울지 마 말을